자, 라우루도 진짜 간만인데 일단 뭐 잡히는 거 먼저 해봅시다. 요게 누구지? 얘가 누구더라? 시네스티마 공방? 나 얘 안 해봤었지? 잠시만. 시네스티마. 야, 얘 안 해봤었지, 그치? 시네스티마 하면은 죽는 스티마야? 스마이시 계십니까? 스마이시. 아, 내가 어떻게 없이 오셨네요. 연구에 집중하느라 눈치채지 못했네요. 벤자민? 꽤 걸릴 줄 알았는데 금방 오셨네요. 원래라면 우는 아이를 제압하는 중 발생한 사상자 조절이었을 텐데 가스테님이 악단인지 뭔지 상황이 정리되어서 힘들이지 않고 처리했죠. 여기 부탁하신 리우협회원들의 시신이에요. 현장 보존 상자 있으니 확인해봐요. 슬슬 재료가 부족했던 참인데 잘 됐어요. 더 많은 연구를 할 수 있겠네요. 아직도 연구할 게 남았나요? 주 고객이신 높으신 꼰대분들이 바라는 게 참 많더군요. 적고 가는 육신이 탐나시는 분들이겠죠. 아니면 그저 악취위를 가지고 있다거나. 저희가 말한 감정시술이지 결론적으로 뇌이식 기술이니까요. 말만. 응.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닙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행복한 감정만 느끼고 싶어 하니까요. 행복감만을 느낄 수 있게 감정을 조작하고 뇌를 이식한다. 과연 그게 행복한 걸까? 모르겠네. 야, 오랜만이야. 그러게 말이야. 오랜만이네, 유리야. 둘이서만 얘기하고 싶다는 게 뭐야? 있잖아, 마음을 이용한 기술이 있다면 어떨 것 같아? 마음을 이용한다야. 말만 들어서 굉장히 추상적인 기술이네. 잠깐만요. 소리가 조금 작은 것 같거든요. 소리만 조금 키우고 갈게요. 마음을 실체한 기술인데 그 기술로 실체화된 마음은 그 어떤 공방 장비들과 비교해도 우수한 힘을 가지고 있어. 굉장히 추상적이면서도 신비한 기술이네. 그치만 말만 들어서는 잘 모르겠는걸. 그래서 내가 너한테 부탁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 게임에서 에고라는 게 있어요. 그 로보토미랑 라우루 때부터 올라왔던 게 에고라는 게 그런 게 있습니다. 뭐 마음에서 추출한 뭐 무기 뭐시기? 뭐 그거는 직접 스토리를 보는 걸 추천드려요. 유리아가 누군데? 각기 다른 감정을 담당하는데 감정을 실체한다면 굉장히 혁신적일 겁니다. 아, 뒤탐이야. 응. 뒤탐 소설이 나오나요? 소설이 나오는데 내가 잘 몰라가지고. 어떻게 도서관에 들어올 건데요? 도서관 위치에 대한 정보나 위험도도 모르시지 않습니까? 들어본 결과 초대장 이런 것만 있다면 출입이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네거티브씨 세븐협회 가서 도서관에 대한 정보를 알아봐 주십시오. 스마이시 성격상 내가 반대한다고 해서 그만둘 것 같진 않으니 하는 수 없죠. 저에 대해 잘 알고 계시는군요. 반대하면 혼자서라도 갈려 했거든요. 일단 V사 둥지로 가는 길에 세븐협회를 통해서 도서관에 대해 알아볼게요. 언제나 든든하네요. 어쨌거나 아이 빨리 싸움이나 해! 빨리 싸워! 탭 누르면은 반대로 되는 것들이 있었지? 그래, 농담한 시간에 도서관에 오라고. 의체가 아니라 사람의 몸에 뇌를 이식한다고? 뇌를 끄집어내서 몸을 시종으로 쓰는 거겠지. 저런 짓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있다니 놀랍네. 놀랍진 않지만 역겨운 건 매한가지네, 또라이 자식. 이래서 도시에서 수상할 정도로 밝은 놈들은 조심해야 된다니까. 가령 푸른 자는 같이 말이야? 잘 알고 있네. 여기가 도서관이네요. 이 공간의 구조도 꽤 흥미로워요. 흥미 타령하기 전에 긴장 정도 하세요. 여기 유적이나 다를 바 없다고요. 환영합니다, 손님. 이곳은 도서관. 저는 도서관의 관장이다 사서 엔젤라입니다. 반갑습니다, 엔젤라씨. 저는 스마일이라고 합니다. 옆에 계신 분은 세드라고 하고요. 반갑습니다. 여기 디틀링과 야외 책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책이 되어보는 경험도 나쁘진 않겠지만 지금 그것보다 책에 더 흥미가 가네요. 또 무슨 기믹을 달고 왔을까? 뭐야? 무대 두 개구나. 속도 1. 무대 시작 시 시술로 무작위로 시술이 무작위로 선택된다. 무대 시작 시 책장을 3개 덧붐. 야 이거 좀 너무 상인데? 빛딜 회복. 이 책장을 사용한 동안 누적한 감정이 3 이상이라면 빛을 추가로 1을 회복한다. 번아웃. 이 책장의 비용은 자신의 최대빚과 같아진다. 감정 단계 1을 소모할 이 주사위를 재사용. 이 책장은 합으로 누적되는 감정이 2배가 된다. 그러면 이거랑 같이 쓰면은 되겠네? 합? 감정 개잘 쌓게 생겼는데?
이 책장을 사용하는 동안 누적한 감정만큼 책장을 봅니다. 미쳤는데? 야, 감정 코인이 가득 찼다면 감정 단계를 상승시킨다가 무슨 소리야 이건? 감정 역동 좀 뜬 것 같긴 하네요. 가자. 한 방에 2단 감정이요? 미쳤는데? 이렇게 하고 요거는 저거 방어로 막을 수 있을 거고. 저거는 그냥 맞아주는 게 낫겠지? 쓰레기 이문 보자. 가다듬기 하고 과충전. 왜 뭐야, 누적하는 감정을 긍정으로 누적한다. 체력 4회보 합해비 힘을 잃었는데 잠시만 합승리지 체력 4회보. 아니 야, 흐트러짐 시, 아, 합해배 시 흐트러짐 시랑 4회보? 이, 야락 안 돼, 진짜. 집중. 대각. 가다듬기. 잠시만, 그 전에. 드로우. 몬스터 카드. 예, 가자. 아 몰라, 한 놈씩 죽이면 뭐 어떻게든 되겠지. 응 막어. 응 못 막아. 야발. 아! 아야. 터트릴 수 있겠지? 개불아 잘못하면 가겠는데? 오케이. 반격주사위. 수정배기. 수정배기. 이문 부시지. 아씨 저게 안 되네. 배가 여기다가 이겨야겠다. 하고 부시지. 전투지휘 부시지. 오케이. 아니면은 얘 잠시만 칠 쓰기 전에 이걸로. 아 근데 지폐를 받아줄 게 없다 이거. 아 맞다 사괴. 아 맞다 사괴. 사괴 이름은 다섯 글자예요. 아 맞다 사괴. 오케이. 야 얘가 바로 죽여버리네. 일단 이 레이브는 무난하네요. 기압. 쓰레기. 이문. 과충. 관측. 불시. 아 맞다 사기. 아무나 써.
얘는 뭐 그냥 아무나 해도 될 것 같은데? 뭐 흡혈 하는데 지금 흡혈밖에 가지 들 게 없지? 보자. 감정을 얘 주자. 이타다키마스. 암염염염염염. 이분에 뭐 오는데? 걔네 둘이랑 쫄 세 마리 올 것 같은데? 스마일 네거티브. 얘네들은 뭐 똑같고, 그치? 시네스티마의 시술, 무대 시작 시 시술을 무작위로 선택된다. 빛을 소모하여 선택된 시술을 변경할 수 있다. 귀숙한 핵심 책장이 전용 책장 장착 가능. 이거 말하는 건가? 기어. 매막마다 처음 사용하는 전투 책장 효과를 두 번 사용한다. 오케이. 야, 그럼 고조 쓰면 감정 누적이 4배가 되는 거야? 도라이인데? 이 책장이 효과로 복사된 책장은 비용이 2 감소하고 3번 사용시 소멸한다. 합승리. 대상의 책장을 복사하여 대기 추구한다. 아, 상대 거 훔쳐오는 놈이네? 이렇게. 얘는 뭔데? 시술을 조합하여 사용할 수... 참. 오케이. 트랜스퍼런스. 대상에게 무기력구요. 무기력. 이번방에 처음 하는 사용하는 전투 직장을 얻는 감정에 따라 상태 이상을 얻는다. 취약 허약. 오케이. 나머지는 똑같고. 가자. 그 전에 전부 죽여버리면 끝. 다 무난한 거 쓰네. 일단 짜잘한 놈 다 커트하고 시작합시다. 내가 아바타 사기. 이렇게. 아이 시술 이거 먹고 일단 죽여버리면 그만 아님? 수술해. 죽여버리면 그만이야. 대충 광대짤. 드편에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케이, 한 놈 컷. 더 흐트러지면은 확 저건데. 오케이, 좋아요. 끝났네. 오케이. 흡수? 어차피 단막 없잖아. 흡수 가자. 강증.
이제 막간이면 되지 않을까? 사실 아 맞다 사기 안 써도 됐고 역시 개브라의 강력한 파워 앞에는 남아나는 게 없지. 살려! 야 잠시만! 야 죽이지마! 안돼! 아! 개보라로 막타 칠라 그랬는데 뭐야 끝이네? 역시 성능 확실하구만. 응. 두 번째 있겠지? 사람들이 구원이 있는 머니 했지만 결국 저들도 겨우 인간일 뿐이었네. 뭐 도시의 생태를 바꿀 정도라면 머리가 개입했겠지만. 왜 그래 엔젤라? 그냥 방식은 뒤틀려 있었지만 어딘가 내가 알던 사람이랑 겹쳐 보여서. 개브라도 그렇고 네가 전에 알고 있던 사람이라면 아이놈. 자 다음 거 있나 한번 볼까요? 이게 끝이구나. 무난했네. 응. 하긴 개브라 들고 와서 쉽다고 하면은 그게 좀 그렇지. 야, 책 하나씩밖에 안 줬네. 외형이나 볼까요? 응. 책 내놔! 오, 좋아. 개브라 들고도 어려운 모드들 많긴 해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은, 네, 이렇게 말하고 싶지가 않은 게, 찐따새끼 넘어가지고, 라고님 모드 씌우는 거 하시네요. 이즈라 하는 진짜 개 찐따새끼들 존나 많아가지고, 아, 내가 했던 모드 이렇게 어려운 거 있었는데 막 어이씨 진짜 어지럽더라고. 어. 오. 야, 종교층. 야, 종교층이 옷 진짜 개 잘 어울리는데 이거? 어. 야, 잠시만. 스마일 말고 얘가 네거티브 한번 입어 보자. 네거티브 꽤 괜찮겠는데? 어. 꽤 괜찮은데 여기? 응. 건속한 귀속한 핵심 책장에 전용 책장 장착하는 이걸로 뭔가 연병 떨 수 있지 않을까? 전용 책장 여러 개 껴가지 전용 책장끼리 뭐 조합할 만한 거 있나? 뭐 그런 거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해. 뭐 아무튼 그럽니다. 일단은 뭐야 네거티브 뭐 아까 뭐 신의 스티마였죠. 일단 요거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